최근 팀이 매각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알려진 성남.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였지만 경기장 위의 선수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경기 초반부터 원정팀 울산을 거세게 밀어붙인 성남은 결국 전반 24분 김성준이 선취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박진포가 측면에서 내준 공을 발 뒤꿈치로 절묘하게 밀어넣었습니다. 성남은 득점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나가며 추가골을 노렸지만 이날까지 리그 2위를 달리던 울산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. 전반 40분 성남의 패스 실수가 나오자 하피냐가 공을 받은 뒤 왼발 슛으로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. 실점으로 경기 분위기가 울산으로 넘어갈 수 있던 순간 성남의 국가대표 공격수 김동섭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. 후반 18분 수비수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빈틈을 노려 오른발 슛으로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. 후반 29분엔 기가가 성남 이적 후 3경기 만에 리그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울산은 만회 골을 넣기 위해 하피냐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 김신욱 선수도 이날 성남의 수비에 막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우리들이 그 불의 저 패싱에 의한 김신욱 선수한테 크로스를 올릴까 하고 우리가 미드필더를 통해서 풀어나오는 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결국 경기는 3-1 성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. 성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단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8위로 순위를 끌어올린 반면 울산은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. 모든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더 현실에 충실하면서 좋은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팀의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. TBS는 오는 28일 수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서울과 전북의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. TBS 문성필입니다.